일단 여러분, 아 되게 비싼 돈 주고 부르셔서 왜 안 즐기세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정해진 것만 하고 갈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박수 안 쳐주실 거예요? 저 눈빛. 사실 봄이잖아요, 형. 봄이면 또 행사. 그럼 주로 봄에 어디가? 어 봄에 이제 기업들 시무식. 아 시무식. 네, 뭐 올 한 해 잘해봅시다. 날 풀리면 이제 좀 시즌 시작이죠. 지방 이제 축제, 뭐 지방 축제, 대학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해수욕장, 뭐 사과, 한우, 뭐 이거 이것저것 다 고추. 형님은 행사 많이 안 들어요? 아니요, 행사는 사실 난 강연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근데 노래 레파토리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두 곡 정도면 올 봄에 이제 대학교 축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아직 안 돼? 어, 대학교는 일단 최소 다섯 곡 이상은 해야 돼. 다섯 곡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대학교 축제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노래를 한 곡이라도 못 해주면 최대한 다른 거를 보여주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당다라당 이것도 레파토리에 넣어. 그러면 따르릉 안 되나요? 히말레 슈퍼파워 당다라당 하춘아 선생님 날버린 남자하고 판주 나가서 불러 장윤정 꽃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남의 노래를 불러도 돼? 행사는 상관없잖아. 행사는 상관없지. 그래도 행사 노하우를 많이 좀 배우면 되겠네. 야, 진영이 되게 많이 배웠어. 우리 라디오 PD가 얘기해 준 건데 SBS 공개 방송할 때였는데 방송하던 미스가 날 때 있잖아. 자 이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자, 엄지척의 주인공 홍준영 씨입니다! 한데 노래가 나오고 있고 진영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대. 근데 피디님이 굉장히 너무 감동했대. 보통 그러면 끊고 아, 다시 못 나간다 그러는데 진영이가 문을 열더니 무대를 이렇게 오더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단따단따 홍지 홍지척 홍지 홍지척 나는 나나 내 사랑 홍지척 나는 벌써 나는 매력이 있어요. 구두를 신으면서 들어오더래. 그러네. 프로. 구두 신다가 들어왔대. 내가 그걸 피디한테 듣고 진영이 내가 감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건 행사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 CD가 튀잖아. 오 그럼 큰일 나지. 다른 가수 되게 당황하고 그런데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하다가 띵띵띵 이게 튀었대. 어? CD? 나 CD? 나 오 마이 갓. 그러더니 시간을 벌어주더래. 아 지금 CD가 나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이쁘다 앙앙앙 하고 어디서 오셨죠? 하고 막 한 1분을 확실하게 뛰어들어. 저기서 이제 개수들의 그 스태프들이 완전 좋아하지. 홍진영 팬이 됐대. 그럼 그 기업 행사 같은 데 가잖아. 그럼 거긴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대학 행사랑 좀 다를 거 아니야. 너 임마 너. 지금 이 질문 나. 너? 기업 행사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데요. 시무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점잖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호응을 하고 싶어도 눈치를 많이 보세요. 한국이 끝나고 박수가 너무 없길래 일단 여러분 아니, 되게 비싼 돈 주고 부르셔서 왜 안 즐기세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정해진 것만 하고 갈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박수 안 쳐주실 거예요? 저 눈빛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구나. 유도를 그렇지, 행사를 박수라도 유도를 나도, 해요. 나도 대기업 행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이가 나올 때가 몇 번 있었어. 진짜 무거운 분위기인데 싸이가 정말 대단한 게 그거를 이렇게 싹 분위기를 만들면서 결국 나중에 다 일어나서 춤을 추게 만들더라고. 아 그래서 야, 행사의 달인이구나 정말 달인이구나. 그러니까 진영이도 그런 거지. 그리고 저는 밥 먹는 자리는 절대 안 하거든요. 스테이크 선스틴이라 바쁘셔가지고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거, 오빠 노래해봐. 안 되나요? 왜 나를 안 되나요? 그치 그치 그치. 왜 나를 안 되나요?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되고 서운하지. 왜 나를 안 되나요? 형 그만해도 돼 이제. 제발 진행 끝났지. 얼굴이니 제발 형 얼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아니면 그냥 아니니 그냥 아닌 것 같아. 너도 문제다. 너 진짜 야 내가 미안해. 아니 근데 진영이는 지금 행사를 하루에 2시간 잘 정도로 하면 쉬는 날은 뭐해 그럼? 최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다음 날 내일 쉰다 그러면 아까워서 아침까지 뭘 해 무조건. 그래서 최대한 버팅기다가 기절을 하는데 저번 주에 분명히 버팅기다가 잠들었는데 밤 11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몇 시에 자서? 8시에 자서. 그럼 몇 시간 잔 거야? 절대 못 자. 처음으로 11시
13시간 정도 한 거야? 근데 일어나서 라면 냄새가 나가지고 라면을 먹고 또 잤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 피로 누적됐던 게 이제 그럼 한 방에 너무 행복했겠다. 풀려? 너무 좋았어. 막 풀려 이렇게 그동안의 피로가 너무 깨어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파이팅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돼. 야, 근데 그러면서 또 틈틈이 또 그래도 어? 이렇게 남자들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틈틈이. 어? 아니, 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열려 있다고 해서 막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고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랑 조금 더 알다가 좀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겨서 그렇게 만나는 게 좋지. 너가 84? 85. 85. 그러면은 나이 차이는 뭐 위로 11살 뭐 이렇게 많아도 상관없어? 아, 근데 너무 많이 나는 거는 그럼 위아래로 몇 정도? 79까지? 6살? 어, 한 6살? 6살까지 아, 79년생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어, 유민상 민상이 형.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하구나. 누구요? 응? 아니 근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 누군데? 한 세 달 후에 출소하는 형님, 형님의 고정계획을 언제 들어도 재밌어. 제가 이거 진영이한테 배운 거거든요, 사실. 아. 오빠 물론 먼저 지가지. 이거 아, 먼저로. 아. 나 진영이한테 배운 거야, 이거. 야, 고정 그만 좀! 아니, 하필 휴지도 옷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코를 집에 두고 오는 거고 왜 자꾸 여기서 풀었어? 얘네 감기가 오늘 다 났어, 거의. 아니, 그래서. 나는 오빠가 코를 풀길래 보통 사람은 술 먹으면 우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오빠는 술 먹으면 코를 푸는 줄 알았어. 차라리 울었으면 좋겠다. 나 감기 그래.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어제까지 심했다 오늘 아침에 다 나왔더라고. 다행인데 지금. 그래서 마지막 너무, 약간 그 잔여 콧물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코가 너덜너덜해졌어. 야, 너 자꾸 웃으면서 누르지 마. 죄송합니다. 여기서 놀란다. 자, 그러면 말해. 우리 진영이가 저 진영이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거. 그래, 오빠 물론 보여줘, 보여줘. 오빠 방금 원샷이겠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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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살 과수 원샷. 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예전에 술 먹는데 친구들이랑 진영이랑 같이 먹는데 진영이는 술을 안 마시는데 술 취임새만 계속 넣어. 한 명 있어야 돼. 어, 술자리는 좋아해서. 옛날에 그 무슨 방송 보니까 너 고기 진짜 좋아하는 거. 고기 그치? 진짜 좋아해요. 아까도 대패 삼겹살을 엄청 잘 먹더라고. 고기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 맞아. 고기 굽는 거 방송하고 막 그래서. 어, 그래. 스트레스 보면 거의 막 돼지고기 마지막 어, 밥 입에 먹는 거 그래. 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고기 제일 좋아해? 저는 고기는 다 좋아해요. 콩고기 빼고. 어? 난 콩고기 좋아하는데 콩고기는 왜 싫어? 콩이나 만든 고기. 아 이름만 고기인 건 싫어? 그냥 진짜 고기가 육류가 좋은 거야. 육고기 뭐 닭고기도 진짜 좋아해? 오리 뭐 돼지, 소 돼지 뭐 다. 그래도 딱 지금 마지막 한 번밖에 못 먹어. 어 인생의 고기. 마지막 고기야. 어. 그래 뭘 막고기 그러면 대패 삼겹살. 아 삼겹살 좋아하는구나. 아까 대패 삼겹 먹었잖아. 대패 삼겹. 삼겹살에 김치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묵은지 주세요.